노원경찰서가 문을 연 지 올해로 29년이 됐습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5대 강력 범죄율이 가장 낮을 만큼 치안 유지에 힘쏟고 있는데요.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노원서가 다시 한번 주민 안전을 다짐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서 담장을 따라 형형색색 바람개비가 설치됐습니다. 바람개비 수는 모두 55개, 55만 노원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노원경찰서는 지난 1990년 중랑 북부경찰서에서 떨어져 나와 노원구 24개 동을 관할하게 됐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살인 등 5대 범죄율이 가장 낮을 만큼 치안 유지에 힘쏟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 안심도시를 선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예방활동, 특히 올해에는 공공장소 여성 화장실에 대해 사물인식 센서 방식, 불법 촬영 감지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성폭력과 묻지마 살인 등 강력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선 한 해 동안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경찰관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10월달은 노원경찰서가 생긴 지 29년이 되는 해이고, 오늘 경찰의 날 74주년을 맞는 날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면서 열심히 근무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노원경찰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노원경찰서는 경찰 본연의 임무인 치안 유지와 범죄 검거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